안녕하세요. 레시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예전에 조치원에 갔다가 근처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길래 가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닭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어요. 닭볶음탕도 아닌 게 떡볶이도 아니고 오묘하면서도 계속 손이 가는 맛이더라고요. 참기름이랑 김가루의 조합도 너무 좋았습니다. 배가 엄청 부른데도 밥까지 야무지게 볶아먹고 나왔지 뭐예요. 오늘은 닭볶음탕과 즉석떡볶이, 볶음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닭떡볶이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닭다리살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잘라둔 닭고기에 고춧가루와 설탕, 다진 마늘과 고추장, 맛술과 매실액, 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서 재워줍니다. 여기서 매실액은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대파와 양배추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기름 두른 팬에 볶아주세요. 재워둔 닭고기도 넣고 물을 부어서 끓여줍니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떡을 넣고 국물을 졸이면서 저어주세요. 여기에 쫄면 사리까지 추가해주면 완벽해요. 야들야들한 닭다리살과 쫄깃한 떡, 그리고 쫄면 조합은 정말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백종원님께서 골목식당에서 드셨던 것처럼 참기름과 김가루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참, 아무리 배불러도 볶음밥은 먹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김이랑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서 한입 먹어봤는데 솔직히 이건 볶음밥 먹으려고 먹는 거죠. 끓이면서 먹으면 양념이 꾸덕꾸덕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꾸덕해진 양념이 정말 밥 볶아 먹었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먹어요.